하친짜 뉴스는 왜 이렇게 짜증나고 열받는 내용만 있는 걸까? 저런 것들은 싹 다 조져서 야, 너 요즘 사업 잘 나간다면서? 잘 나가긴 무슨. 그냥 적당히 먹고 살 정도만 버는 거지. 너야말로 건물 하나 매입했다면서? 부럽다, 야. 크크, 그거 얼마 안 해. 하, 현타 존나오네. 세상은 왜 이렇게 잘난 놈들이 많은 걸까? 엔티바, 이번 주말 가족끼리 상가는 거 아니었지? 그때 시간 비워놔라. 아니, 저번 주랑 저저번 주 같이 갔잖아요. 이번 주는? 어디서 말 됐구야? 아무튼 시간 비워. 하, 슈밤. 야, 나 진짜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해도 되냐? 뭔데? 돈 좀. 나 돈 없어. 그게 용건이면 끊을게. 하, 누가 부탁하고 싶어 부탁하나? 이런 상황이 진짜 싫다. 얘들아, 나 어제 엄청 맛있는 거 먹었는데 뭐 먹었게? 크크. 안 궁금함. 아, 그래? 나 어제 생일이었는데. 아, 그랬냐? 몰랐네. 아, 내일 드디어 출근이네.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겠지? 근데 실수해서 첫인상 안 좋게 찍히면 어떡하지? 아, 실수할 것 같아, 유유. 얘 돈 없는데 풀빌라는 어떻게 갔지? 얘는 남친 엄청 잘생겼네. 와, 골프장도 갔어? 난 저런 데 언제 가보냐. 아, 우울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불행한 것 같아. 왜 그래?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안 좋은 일 있지. 아직 출근한 지 한 시간밖에 안 됐잖아. 거기다 일도 겁나 많다고. 휴, 결국 아빠 사업 접으시는구나. 뭐 어쩔 수 없지. 엄마도 몸 아픈데 건강 잘 챙기고. 여보, 나 오늘 애 데리고 키즈카페 갔다 올 테니까 혼자 있을 시간 좀 주면 안 될까? 아, 근데 오늘 저녁에 우리 엄마 오시기로 했는데 그래도 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하, 내 시간은 코딱지만큼도 없는 건가? 엄마, 나 친구들이랑 스키장 가기 돈 좀. 돈 없어. 그러면 수영장 가기 돈 좀. 없어. 그러면 오락실. 없어. 없어. 아니, 그러면 집구석에 있는 게 대체 뭐야? 크크, 걔 진짜 미친놈 아니냐? 야, 그래도 미친놈이라니. 말이 너무 심하네. 아니, 난 그냥 가볍게 농담으로. 그래도 사람한테 미친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아, 아무도 연락이 안 되네. 혼자 있으니까 너무 우울하다. 왜 이렇게 미련이 남는 거지? 역시 오래 만나서 그런가. 답답하고 괴롭다. 아니, 솔직히 이 정도 했으면 붙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몇 번째냐? 내 자신이 한심하다, 진짜. 너 연애할 생각 없냐? 있긴 한데 조건이 맞는 사람이 있어야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데? 우선 지적 수준이 맞아야 하고 대화 코드도 맞아야 하고 깔끔하고 모아둔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또. 야, 됐다.